안녕하세요. 고책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백을 패 없이 깔끔히 잡는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뻗는 수는요, 맞고, 여긴 자충이라 안 됩니다. 이쪽을 놔야 되는데 이제 잡아버리면은 이건 유가무가죠? 아, 이거 유가무가로 혹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뻗는 수는 안 되고요. 이쪽에서 두는 수는 여기서 100이 잘해야 됩니다. 이쪽을 뻗으면은 아, 이건 잡혔어요, 100이. 이을 수도 없죠. 여기 두면 아, 이건 안 되겠습니다. 100이 이어줄 리가 없, 아, 뻗을 리가 없죠. 이거 잡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를 놔야 되겠죠? 이때 수를 메꿔야죠. 메꾸면 아 이거는 아 흙이 패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패가 돼서 실패죠. 그래서 백을 깔끔히 잡는 수는 여기서 그냥 단수칩니다. 그럼 백이 이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친 척하고 이어버립니다. 여기서 백이 다른 데둘 수가 없죠. 여기밖에 없어요. 단수, 그럼 같이 단수 쳐서 딸때 땄다고 이거 따면 안 돼요. 막아가지고 이것도 이을 수가 없으니까 패가 됩니다. 패가 되면 안 되죠. 백이 이렇게 세 점을 땄을 때 따지 말고 여기를 둡니다.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패로 버티니까 여기에 치중하는 수가 백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을 수도 없죠. 단수 치면 따서 네, 깔끔히 잡히게 됩니다. 다시요. 피해 갈 수가 없죠. 단수. 이음은 단수. 단수 따면은 치죠. 여기 나간다? 네, 이거 뻗으면 돼요. 이을 수가 없죠. 어디 둘 데가 없어요. 단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수는 땄을 때 따지 말고 여기 치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의 백을 깔끔히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